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며 당신이 누구신지 아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성이심을 하나님의 마음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그 고백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019년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을 더 나아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과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죄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함을 알게 하시어 더 이상 죄로 인해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알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북미 선교팀이 캐나다 사과목 지역에서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북미 선교팀과 선교사님 곁에 성령님이 동행하사 주님의 뜻대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는 여러 팀들 또한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 마치는 날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상황과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싱크를 담당하고 이끄시는 김우 목사님과 박성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싱크 청년부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하는 박성진 목사님을 통해 싱크 청년부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품은 싱크 청년부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영광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사 섬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보시고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폭염주의, 그럼에도 예배에 나오신 싱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 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오늘은 일본 선교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4시 30분 904호에서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벽화 그리기, 마을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이 있는 신한 슬로스쿨 국내 선교입니다. 오늘 국내 선교의 첫 모임입니다. 오후 4시 30분 403호에서 만나요. 전체 모임과 동기 모임이 있는 7월의 첫째 주, 1공동체 401호, 2공동체 1001호, 3공동체 904호입니다. 전체 모임 후에 만나는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양육생 모집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수료하셨거나 과거 1대1 제자 양육, 두란노 교재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양육자로 섬겨주세요. 양육생은 싱크 청년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문신의 팀장님에게 혹은 가정 섬김이에게 말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7월 8월은 선교 교회 전체 선교 주제인 두루 다니며를 생각하며 일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세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일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리고 그래서 많은 집중을 받아서 언론에까지 신문에까지 소개가 되었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 장. 얍,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제1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가을 운동회 달리기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일 화면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친구가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친구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운동회 당일에도 이 달리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했던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일 가을 운동회 달리기 시간에 이 친구가 포함된 조가 이제 달리기 출발 딱 했는데 이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이 있는 힘껏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더니 나중에는 한 아이가 달려와서 저 친구의 손을 잡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같이 돌아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뛰어갔다라고 해요. 당시 현장에 있는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특히 이 친구의 가족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달리는 내내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갔다 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물어본 거예요. 왜 울었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고마워서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너무 기특하죠. 너무 이쁜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함께 뛰었던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신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뭐가 대수라고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뭔가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도와 함께 결승점에 돌아온 4명의 친구들 참 기특하고 너무나 이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기대하면서 더 바라보게 된 아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움과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받은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달리기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경험한 따뜻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때의 고마움의 순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그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고 응원하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볼 본문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로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로 작은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본문 2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 행진 가운데 물을 넉넉히 먹지 못했는데 이 간신히 걷다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게 세상에 먹지 못하는 쓴물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즉 쓴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미각을 나타낼 때는 쓴맛을 나타내지만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도 쓰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한마디로 넋이 나간 속된 말로 멘탈 붕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이 바사삭 돼버린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잠깐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을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매일마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 습관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투덜거려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불평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이어지는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물에 던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을 포함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길 원하시고 살아내길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상황을 보기 전에 기억하기에 힘쓰고 기억하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보기 전에 기억하기에 힘쓰고 기억하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직접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앞에서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걸까? 왜 투덜거릴까요? 평온했던 환경에서 마라의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마실 수 있었는데 마실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달라진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마라에서 물을 못 먹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불과 사흘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인 15장 1절 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때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밟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생명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감격했던 사람들, 넘치는 감사로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럽다고 불평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 두 딸을 둔 목사님의 댁에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이 두 명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이게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자 이 곰젤리 있죠, 곰돌이 젤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젤리 같은 군것질거리를 잘 안 주시는 분인데 이 아빠가 흔쾌히 젤리를 주다 보니까 이 세상 다 가진 얼굴 가지고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젤리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TV 앞에 앉아서는 둘이 똑같이 불과 한 2-3초, 길어봤자 한 5초 전만 해도 이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이 주니어 뭐 TV가 있나 봐요. 그거 안 틀어져 있다고 이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쌩떼쌩떼 난리를 부리는데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아니 와 이게 부모님의 현실인가 이러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인가 막 싶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주셨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건 투성인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가요. 고백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만 감사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만 그 감사가 그 순간 그때만 기억되고 나중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만 그때만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당장 근데 눈앞에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려운 현실, 그 상황, 그것만을 바라봐요. 어려운 현실,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지는 않으신가요?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좋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고백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환상적이죠.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사흘 지나고 쓴물 가득한 오아시스에 다다르게 되자 무럽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이야기해요. 뭐 마십니까? 뭐요? 이것도 물이요? 이거 이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 쓴물 마시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뭐 마시라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에게서 홍해를 갈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은 쓴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흘 동안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두 분이 다르신 분인가요? 잘해 줄 때 하나님이랑 고난 줄 때 하나님이랑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물을 피로 바꾸셨었는데 그렇다면 피를 물로 바꾸시듯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 홍해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앞뒤 다 막혀 있었는데 그렇지만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지금도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 살려주지 않으실까? 그때 경험했던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 주실 때만, 나를 만족시키실 때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저앉아 울고 싶을 그때 그 자리에서 나에게 좋은 것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위기 관리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탁월하게 풀어낸 모습이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77편 7절과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절망적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십니까?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어떻게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살아있고 깨어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김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억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신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이켜보며 내 삶 가운데에 각인된 하나님의 그 흔적을 곰곰이 묵상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했더니,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했더니,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내가 바라보았더니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25편 15절의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25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바라보는 이에게, 눈을 떼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해결을 허락하시고 벗어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그리고 3부의 예배자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좌절과 낭만과 아픔의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일하셨던 감사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현재의 상황만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기에 힘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날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견인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 가운데에 당신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겨진 나의 인생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내가 구별되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견인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정작 내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남겨진 인생길 가운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삶으로 경험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누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전도자들과 사명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차게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 되시며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주시고 주어진 하루의 싸움에서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늘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 되어지게 하시고 마라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집중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기 전에 기억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억하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흔적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